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면 릴레이션십이 돼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이 완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돼버리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릴리전이 돼버려요. 릴레이션이 아니라 릴리전이 돼버려요.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면 종교는 뭐예요? 똑같이. 똑같이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이예요. 그래도 치유는 일어나고요. 지난번,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은사 수준만큼은 또 치유가 일어나요. 예언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사만큼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새롭게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지 못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부르심의 은사를 더욱더 발전시켜주는 그 발전의 그 역사들이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유업이 더 활성화되고, 관계가 좋으면 기름 부심이 활성화되고요. 관계가 좋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점점 더 커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기름 강력하도다, 기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